45년간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펼쳐온 의료봉사계의 대모 최경숙 씨. 산부인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1976년, 그는 매월 두 번 무료진료소 전진상 의원을 찾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했지만 힘들기는커녕 그곳 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993년, 그의 집에 머물던 선교사가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방문하는 길에 중학생이던 딸이 동행하게 되었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딸의 변화에 놀라 소아과 전문의인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후 소록 미랄회를 만들어 매년 1월과 8월 각종 약품을 챙겨 그 섬에 가고 있습니다. 1999년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록도 식구들을 통해 용기를 얻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던 그는 이후 해외의 나환자촌으로 의료진을 꾸려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는 외딴 섬 등 소외 지역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갔고, 2004년부터는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고대의대 여자교우회 의료봉사단을 창단해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2014년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사랑 나눔에 참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11월 인천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진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물론 각종 첨단 장비 동원에 앞장섰습니다. 대한기독여자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부단장, 한국여자의사회 해외의료봉사위원장, 굿피플의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그는 현재 고대교회 의료봉사단장, 사단법인 선한의료포럼 단장, 미랄장애인복지회 의무이사를 맡으며 봉사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지진으로 고통받는 해외 재난 현장에도 발빠르게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암을 이겨낸 이후의 삶을 덤이라 말하며 의료봉사를 생애의 여분이 아닌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는 최경숙 씨. 나눔으로 채워온 그의 삶 위에 기쁨의 꽃이 환합니다.